사람들 많은 데서 이 아이가 남들이 싫어. 안녕하세요. 부천에서 무당길을 걷고 있는 황금사입니다. 오늘도 무사히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신도님들과는 요새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예전보다는 신의 길을 가면서 챙겨야 할 부분들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같고, 그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요. 요새는 제가 사춘기가 왔어요. 무당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조금 되짚어 보는 시기가 요즘인 것 같아요. 여기는 정수사예요. 내림받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다니던 정수사 도량이에요. 여기는 시내기 시절부터 다니던 곳이라서 추억이 참 많아요. 모를 때부터 지금까지 제 서러움은 이곳에서 풀었던 것 같고요. 과연 나라는 사람은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끝도 없이 하게 되고, 신에게도 많은 것을 떼쓰는 곳이 요즘이에요. 나는 조금 바보 같았어요. 이게 옳다고 생각되면 내 몸은 돌아보지도 않고 단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몸 성한 것도 없어요. 후회보다는 조금 마음에 여유를 두고 이 길을 왔다면 어땠을까?
정상에 올라오면은 이런 선물을 줘. 산을 내 방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네. 거저주는 거는 없어, 신이. 신은요, 절대로 거저 안 줘요. 냉정하신 분이에요. 진짜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. 네. 진짜 행복할 줄 알았어요.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모르겠어요. 그냥 묻혀서 사는 것 같아. 그냥 남들도 사니까 나도 사나 보다. 그렇게 묻혀서 사는 것 같아요. 내 몸에 혹이 생겨버린 거예요. 혹이요? 네. 어떤 혹이요? 자궁에 혹이 생겨버린 거예요. 근데 산부인과를 갔는데 차가운 물에 더 담그면 위험하다고 선포를 왔어요. 그래서 그 뒤로부터 계곡에 물을 안 담그기 시작한 거지. 그전에는 내 몸을 아끼지를 않았어요. 아끼지 않았고 지금도 아끼지는 않고 그런 게 서글퍼요. 하나하나 내 몸에 아끼지 않은 거에 내 몸 아끼지 않고 추운 곳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게 어느 날은 내 신이 미울 때도 참 많아요. 어쩔 때는 신한테도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래요. 그래서 신당에서는 그렇게 울고불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 갇혀있는 공간이고 또 방음도 안 되니까 그래서 맨날 산에 와서 따져요. 따져요.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. 행복하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. 억눌린 삶도 솔직히 싫고 솔직히 그래요.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맨날 산 다녀야 되고 맨날 그런 것도 솔직히 싫고.
백포리는 어머니 같아요. 엄마와 같은 이 외포리 바다는 잔잔하고 고요해서 제 마음이 좀 편해요. 이곳에서 제 신도들이 빨리 성불을 받던 것 같아요. 행복이라는 것은 괴롭지 않게 견디는 거라고 해요. 과연 나는 행복한가? 괴롭지 않게 나는 잘 견뎌내고 있는가? 저 자신에게 요즘 제일 많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정말 요즘 사춘기가 왔나 봐요. 되게 멋있겠다. 겨울이 또 왔어요. 춥고 건조하고 쓸쓸하고 그렇지만 봄은 또 와요.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봄은 또 올 거예요. 좌절하지만 않는다면 분명
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. 이제는 나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여태까지 나도 잘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정말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나만 보고 나를 믿고 따라주는 신도님들에게도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무당이 되고 싶어요. 어디서 왔어? 어디서 왔어? 동네에서 왔어요. 아, 이뻐라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여기 오시니까 어떠세요? 힐링이 돼요.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곳인데요. 너무 좋아요. 감사해요. 네. 저 가까운 데 살았는데도 여기가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도 못했고 꼭 멀리 가야지만이 힐링할 수 있는 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니까 많이 풍경도 좋고 내 마음도 다스리고 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돌아보고서 내 몸을 조금 수술해야 된다 생각할 때 내 몸이 망가졌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? 의미 없어요. 그런 거에 자괴감이 느끼는 거지. 어떻게 신을 버려요? 못 버려요. 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철없을 때는 맨날 방에다가 두고선 도망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 몸보다 더 소중해. 그래요. 다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? 무당이? 왜요? 선생님 불쌍해요? 불쌍하잖아요. 솔직히 할 게 없어서 여기에서 왔다는 자체도 웃긴 거 아니에요. 아니 남들도 다 그래요. 남들도 다 그래요? 그게 가정이 있는 거랑 혼자 사는 거랑은 틀린 것 같아.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버거워서 이렇게 힘든 것 같아. 가정이 있어서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도 화목해지고 이렇게 뭉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똘똘 뭉치는 건 있지 않을까요? 혼자 버겁잖아.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. 저거 봐봐, 저거. 저 엄마가 아들 사진 찍어준 거. 봐봐. 조금 더 연금하고 조금 더 공감되고 저를 따라주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2의 황금사가 될 때가 된 것 같아요. 이민연에는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. 돌아오는 개묘년에는 더 밝은 해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저도 앞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무당이 되겠습니다. 실망시키지 않는 황금사가 되겠습니다.